제가 말에 좀 실수가 있어서 저도 많이 아팠고 많이 괴로웠습니다. 그런데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, 또 마음 아파하는 것,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, 성령님께서 원치 않으셨고 다 털고 일어나기를 바라셨습니다. 그래서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새롭게 비비침을 받았고, 또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제 안에 계셔서 평안인 것을 알았고, 거기에 플러스로 유익인 것을 알았습니다.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427장을 부르겠습니다.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. 성령님이 함께 하리라.